이번 시간은 페이지 358페이지 건축설비 쪽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건축설비 총론 파트. 자, 건축설비의 총론 파트는 기본 이론 파트를 많이 정리해놨죠. 설비의 기본 이론. 그래서 먼저 물의 성질과 관련돼서 해놨습니다. 자, 물은 기본적으로 이 사도시 물, 이 사도시 물 개념이, 사도시 물이, 자, 보통 밀도는 최대가 되고, 밀도는 최대가 됐네. 밀도는 최대가 되고, 부피는 최소가 되는 물이 사도시 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시 물, 어릴 때 보통 일기압하에서 순수한 물을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 물, 순수한 물을 기준 잡았을 때 일기압하에서 1세제곱센치가 물 1cc의 개념이 되고 물 1ml요. 1g 개념이 됩니다. 이것이 같은 단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1입방미터가 물 1톤이요. 물 1000리터에 1000kg 개념이 되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물에, 그럼 이 사도시 물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부피가 팽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시 물을 기준 잡아서 이 물을 100도씨까지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약 4.3%의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냄비 뚜껑이 열리는 거죠. 팽창이 됩니다. 그리고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게 되면 이때는 1700배만큼의 최적 팽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수압과 수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잡은 수압에 대해서, 수압 개념은 현재, 적을 쓰고 있습니다. 메가파스칼을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압과 수도의 관계를 보통 나타내게 될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기준 잡을 때, 이제, 10mm. 자, 보통, 그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실 때, 그러면, 아쿠아, 보통, 아쿠아가 물이란 거죠? 그러면, 보통, 물 속에, 10m 위치에 있을 때, 얼마만큼 압력이 작용되느냐. 이것을 나타내면, 보통 아쿠아라 읽죠. 보통 읽으면 되는데 이게 보통 저거죠. 보통 아쿠아 그리스 문자로 아쿠아입니다. 아쿠아. 그래서 메다 아쿠아는 보통 이 10m 메다 아쿠아는 이랬을 때 압력은 가그 단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두시할 것이 1kg per 제곱센치. 자, 제곱센치당 약 1kg의 압력이 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약 0.1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메가파스칼. 기준됩니다. 그러면 이 메가파스칼이 되죠. 뭐, 지금 단위상은 이걸로 보통 나타내줘야, 메가파스칼 단위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통 1메가파스칼은 1000킬로파스칼이 되죠. 1000킬로파스칼이 되니까, 이걸 다르게 나타내면, 우리가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면, 100킬로파스칼 개념이 되는 거예요. 100킬로파스칼. 그래서 현재는 이 단위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 메가파스칼 단위하고 같은 것이 무엇인가? 메가파스칼.
이것은 뉴톤 퍼 제곱미리입니다. 제곱미리다 몇 뉴톤 힘이 작용되냐, 이것이 메가파스칼 같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과 수대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 수학 메가파스칼이 주어지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물의 높이가 나와요. 수두 메다가 나옵니다. 반대로 수두를 알고 물의 높이를 알고 있으면 곱하기 0.01을 곱하면 수와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00m 되고요. 뭐 자 30m 가정합시다. 30m 그러면 30m 물속에 그럼 0.01을 곱하면 예를 들어서 고가 수주에서 떨어뜨린 높이가 30m다. 그러면 거기에는 0.3MPa만큼의 수압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환관계를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하단에 열량 개념 나오죠. 자, 열량에는 우리가 이제 단위를 보통 열량의 단위는 뭐 과거에는 공학 단위에선 열량의 단위를 킬로칼로리를 썼죠. 킬로칼로리. 근데 지금은 뭐 킬로줄 단위를 씁니다. 킬로줄 단위. 그래서 보통 1킬로칼로리는 정확히 따지면 4.1868킬로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약 뭐 4.2킬로줄을 써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4.2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60페이지 보면 비열이 나오죠.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그럼 비열은 각 물질마다 다르죠. 그런데 공기 비열은 작고 물의 비열은 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비열의 단위를 비열의 단위가 어떤 물질 1kg 이렇게 올리니까 자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K 자 K는 지금은 SI 단위에서 보통 이런 열량을 나타낼 때 단위를 켈빈 온도 K를 씁니다. 절대 K를 쓰기 때문에 1kg 어떤 물질 1kg 1K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다. 거기 열량이죠. 열량에 대해 킬로줄을 쓴 겁니다. 이것이 비열의 단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열 용량 나오죠.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 용량은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그 재료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거죠. 오랫동안 열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열 용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비열을 곱하기 때문에 보통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기하고 물 중에는 물이 열 용량이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열과 잠열 개념 나오죠.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한 열을 현열이라고 해요.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한 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0도씨, 자, 0도씨 물을 갖다가, 자, 100도씨까지 올립니다. 그럼 이때 들어간 열이 현열이에요. 0도씨에서 100도씨. 온도 변화에 출입. 이것이 현열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든다. 그러면 이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잠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열. 이것을 잠열이라고 하고 현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열과 잠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온도를 올리기에 들어간 열이 현열, 그리고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칭합니다.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62페이지 보면 석기가 나옵니다. 자, 인간은 보통 이 지구상에 살기 때문에, 자, 지구상은 물이 있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죠. 얼음으로 고체 상태로 있고, 수증기로 기체 상태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이제 건조공기에 나죠. 건조공기는 수증기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공기를 건조공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구상 공기는 석공기죠. 그러면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석기하고 같이 지내서 이제 석공기가 됩니다. 이때 석공기적인 측면에서 그 362페이지 노점 온도 나오죠. 노점 온도는 이설 노점이다. 이설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를 노점 온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노점 온도는 노점 온도 때문에, 그 공기 노점 온도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겨울철에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면, 자, 사람들이 수증기를 내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는 다습한데, 유리창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의 노점 온도, 이슬이 맺히시는 온도보다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그 표면에서 성에가 끼죠. 그것이 결로입니다. 그러면 이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로서 습기에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에 한 명이 타서 움직일 때는요, 피로가 없죠. 성에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많이 타니까 습기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습도에 따라서 노점 온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는 높아지고, 습도가 낮으면 노점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공기 노점 온도는 습도하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습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습도하고 비례 관계가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는 높게 형성이 되고, 습도가 낮으면 노점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절대 습도 해놨죠? 습공기를 구성하는 건조공기 1kg당의 수증기 양을 절대 습도라 해요. 근데 이 절대 습도는 일반적으로 이 절대 습도적인 측면은 보통 절대 습도는 보통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그는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습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습도는. 그러면 절대 습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절대 습도가 변합니다. 그러면 가습을 하면 절대 습도가 높아지고, 감습을 하면 절대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습도는 가습이나 감습을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그죠? 제습기를 사용해서 없애면 그때 절대 습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 반면에 3번에 상대 습도가 나오죠. 상대 습도는 변합니다.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지만 상대 습도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라는 것은, 이것을 상대 습도, 어떤 공기, 실제 우리가 수증기량에 대한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겁니다.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낸 것이 상대 습도의 개념이 됩니다. 상대 습도. 그래서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은 달라집니다.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우리가 많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함을 느끼는 거죠. 코딱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습도하는 우리가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화수증기압은 포화 상태의 석공기 포화 수증기압을 보통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 페이지 363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이것이 석공기 선도입니다. 습기하고 공기 온도 등의 관계를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석공기 선도의 개념이 됩니다. 석공기 선도 이런 것을 우리가 난다. 그래서 이제 석공기 선도는 온도나 이제 습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습기와 공기 상태를 저걸로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석공기 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도일 개념 나오죠. 도일. 자, 도일은 인간은 건축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낮추고 온도가 낮으면 높이고 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실내 온도하고 실내 평균 기온하고 그럼 보통 실내 온도는 보통 외기 온도하고 차이가 없을 때가 문 열고 살 때죠. 그때는 차이가 없지만 문을 닫으면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 차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기온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외기 평균 기온을 내는 거야. 실내 평균 기온을 내고 그다음에 외기 평균 기온 두 가지를 우리가 외기 평균 기온을 내 가지고 그러면 이두 개의 온도 차에다가 일수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겨울이다 이거면 그럼 실내 온도가 높고 실외 온도가 낮겠죠. 반대로 냉방을 하면 외기 온도가 높고 실내 온도가 낮겠죠. 그럼 온도 차에다가 바로 난방 이나 또 냉방 일수를 곱한 것이 도일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도일 개념은 그래서 이 온도 차이에다가 이두 개의 온도 차이에다가 일수를 곱한 거예요. 일수 날짜를 데이를 곱한 것이 도일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일 값이 크다는 것은 실내하고 실외 온도 차가 크다는 겁니다. 이 난방 일수와 같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일 값을 비교하면 겨울철이다. 그럼 난방 도일 개념이 되죠. 그러면 난방 도일은 추운 정도의 도일 값은 추운 정도의 지표다. 이렇게 보면 추운 정도 그 지역이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것이 난방 도일 값이고. 냉방 도일 값은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지역의 도일 값을 비교하면 그 지방이 어느 정도 더운지 추운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도일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그런데, 실내 온도가 동일하다고 해서 도일 값이 항상 일정할 수는 없다, 지역마다. 그러면 외기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부산하고도 도일 값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기 기온이 다르잖아요. 맞죠? 특히 제주도 서귀포는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도 차이에 대해 일수를 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외기 온도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도율 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두 번 정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둘 거. 그래서 정리해 둘 것은 도율 값을 비교하고 하면 그 지방이 어느 정도 추운지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율 값이 커진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365페이지 마찰 손실 수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건 뭐낼 것도 없는데 자주 냅니다. 자, 마찰 손실 수도. 간내 유체가 흐릅니다. 그럼 유체가 흐를 때뭐 여러 가지 뭐 간벽이나 이런 뭐 굴곡부의 마찰이나 이런 것에서 손실이 생기죠. 그걸 물의 높이로 나타낸 것이 마찰 손실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 수도는 그 배관의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곱하기, 그러면 간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마찰 손실 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간의 길이를 갖다가 간의 길이를 메달을 간의 직경 지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직경으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유속의 자석 그리고 두 배의 중력 가속도로 나눈 것이 이 마찰 손실 수도입니다. 그래서 분모만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간의 직경이나 중력 가속도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반비례. 그럼 나머지는 비례 관계에 속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관계고. 이거는 반비례 관계는 간의 직경이나 중력 가속도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측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366페이지 보면 전열 개념이 나옵니다. 전열. 자, 전열이라는 것은 열의 이동을 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열은 열의 이동 개념이 전열 개념됩니다. 그러면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의 열의 이동을 열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런 벽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 실내고 여기가 실외였습니다. 그럼 열이 이동해 가는데 고체 내부에서 열의 이동입니다.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의 이동을 이것을 열전도라고 합니다. 고체 내부에서 열이 이동해 갈 거다. 이 개념이 열전도입니다. 열전도고 열전달이라는 것은 이제 매지 달라지죠. 지금 현재 여기는 공기 유체고 여기 고체잖아요. 벽은. 그러면 이 공기에서 이 고체 표면에 열이 전달되겠죠? 열 전달. 그래서 이것이 열 전도고, 이게 열 전달이죠. 일단은, 자, 이 고체 표면과 이게 공기죠? 열 전달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열 전달. 그리고 전체 열이 빠져나갔죠? 이 공간에서, 고체를 뚫고 이 다른 공간 열이 이동해가지고 이 전체를 열 간류, 열 통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열 간류 현상 또는 열 통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 통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단열재 재료들은 열이 많이 통과돼가 안 되겠죠? 그럼 열 간류율이 적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열 전도율이 적어야지. 열 간류율이 적어지겠죠? 그 측면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저항이다. 이래 보시면 돼. 저항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 결로 개념이 나오네. 결로. 자, 결로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상 공기는 석공기예요. 그럼 이 석공기다 보니까 이게 항상 수증기 상태에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우리가 결로 물방울이 생기죠. 그것이 결로 현상이 되는데
뭐 결론은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건축물의 각 부위를 만져봤을 때 차가운 표면에서 결로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69페이지 결로의 원인이 나와요. 실내의 온도 차예요. 보통 실내의 온도 차가 클때 결로는 잘 발생하는 게, 실내 온도 차가 차이가 없으면 결로는 잘 발생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옥하고 지금 양옥근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 옛날에 한옥하고 지금의 아파트. 자, 보통 지금의 아파트는 밖에는 추워도요, 실내는 따뜻하잖아요.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옥들은요, 뻥뻥 뚫려 있잖아요. 창호지잖아요. 습기가 막 통과하고, 밖에 날씨처럼 안에도 좀 추워요. 그래서 물이나 식혜 같은 거 먹다 놔두면, 운목에 놔두면 나중에 얼어 있었죠. 그래서 온도차가 크면 결론을 잘 생겨요. 온도차가 적을 때 덜 생깁니다. 그래서 클수록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가다 발생입니다. 뭐 옛날은 뭐 우리가 방 안에서 뭐 보통 물을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 우리가 아파트 세대 안에 욕실이 들어오고 주방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한 습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기는 한기가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기를 거의 잘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의 열적 특성입니다. 옛날은 우리 한옥에는 보통 나무나 창호지, 흙벽돌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 유리 이런 제품이죠. 그래서 결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시공 불량. 그 쉽게 단열재가 공사하다 이 염세가 생기네. 그래서 단열재가 공사 안된 부분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지 그 미건조세. 지금 현재 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것은 습식공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6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결론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결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이 돼야 되냐? 그래서 371페이지 결론 방지 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별로 방지 계획 정리 측면에서 결론은 두 가지 결론의 개념이다. 표면 결로가 있고 내부 결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유리창 표면 같은 데에서 사실 표면에 생긴 게 표면 결로예요.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서 생기면 내부 결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번 방지 대책 317번에 실내적 벽의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 노점은 다 높게 한다. 그럼 이 표면 온도, 실내 표면 온도, 이 표면 온도가 높으면 안 생겨. 표면 온도하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비교했을 때, 자, 보통 여기가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방지 대책. 그래서 보통 온도가 높고 얘가 이걸 이게 낮아져 이래야지 방지 대책이 되는 게 결로 방지가 돼요. 실내 표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공기 노점 온도보다 높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이거 가지고 두번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벽에 실내 측에 방습층 설치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보통 투습을 하면 습기가 투과를 합니다. 이렇게. 투사, 내부에서 결로가 생길 수 있네. 내부 결로가 발생이 될수 있는 겁니다. 내부 결로. 그럼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습기가 투과된 걸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습층 또는 방습막을 설치하는 게 방습막 또는 방습층. 그래서 방습층을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실내 측에. 그래서 실내 쪽에다가 방습층 설치한 실내 측에다가 쉽게 저거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이죠? 욕실에 타일 같은 거, 주방에 타일이 바로 방습층, 방습막, 내부 결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두 가지가 계속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두 가지가 거의 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여기 열 관류 저항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갈류. 저항은 열을 못 빠져나게 하는 것이 저항이라 해, 간통에서는. 그래서 이 저항. 반대로, 반대의 개념은 율이 되겠죠, 율. 그래서 저항은 커야 되고, 율은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하고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죠. 열갈류 저항이나 열갈류는 적고 저항값은 커야 돼. 저항은 못 빠져나가는 거야. 율은 흐른 거고요. 율은 적게 하고 갈류 저항이 큰 죄를 써야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쉽게 결로는, 손으로 만졌을 때그 부분이 차가운 부분에서 결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급수 설비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